상처받고 싶지 않아. 내가 영희 씨 상처 줄 사람으로 보여? 여태 날 봐왔으면서 그렇게 모르겠어? 야, 이거 너무 섭섭하다. 결혼하자. 1년 365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는 말 못해. 하지만 영희 씨만 사랑하면서 살 자신은 있어. 결혼하자. 영희 씨만 사랑하면서 살 자신은 있어. 생일이었지? 자, 이 선물. 당신한테 축하받을 생각 없어. 아, 영희나. 아, 왜? 아! 아, 괜찮아? 어, 괜찮아. 이제 스치는 것조차 싫어. 이대로 더는 못 살겠어. 결혼? 정말이야? 잠깐만. 좋아하긴 아직 일러. 우리 결혼하려면 남편이랑 이혼해야 하는데 절대 이혼 안 해준대잖아. 아, 동영상이 담긴 핸드폰이라도 있으면 소송이라도 할 텐데. 그냥 몸만 나와. 내가 다 책임질게. 싫어. 내가 왜? 그 사람 변호사 된 게 다 누구 덕분인데. 가난하지만 사람 하나 보고 대학이랑 사시 뒷바라지 우리 집에서 다 했어. 상가랑 병원 집 그거 모두 우리 친정 아니었으면 어림도 없었다고. 그러니까 절대 단 한 푼도 줄 수 없어. 영희 씨만 알아. 아는데 그깟 재산. 그 사람 날 배신한 사람이야. 그러니까 나 설득하려고 하지 마. 여자면 되겠네. 유치하지만. 여자? 무슨 말이야? 남들한테 완벽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며. 잘나가는 로펌 변호사한테 간통죄보다 더 치욕스러운 일이 있겠어? 그러니까 여자로 그 사람을 유혹해라. 사별하고 혼자 사는 여잔데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나 봐. 아침 일찍 오느라 고생했어요. 제가 출근을 해야 해서. 아니에요. 말씀은 들으셨죠? 잘 부탁드려요. 인사해. 새로 우리 집 가사일 도와주실 분이셔. 잘 부탁드립니다. 아, 예. 상당히 미인이던데? 여자인 내가 봐도 반하겠어. 우리 직원이 애 많이 썼어. 어, 그 정도 미모라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. 고맙고 사랑해. 네, 알겠습니다.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. 웬일이야? 매번 소름 돋다 뭐해? 노크 좀 하지? 너 오늘 회사 동료들 모임 있다고 했잖아. 내가 왜 당신 들러리서 해야 돼? 가고 싶으면 당신 혼자 갔다 와. 환자분 들어오시라고 해요. 찌개만 데워 드세요. 과일은 깎아서 냉장고에 넣어뒀으니까 후식으로 꼭 드시고요. 고맙습니다. 아, 저기 이리 주세요. 괜찮아요. 아, 주세요. 고맙습니다. 아, 예.